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때는 1997년 12월 하얼빈의 시리 맥주 공장인데요. 이 시리라는 맥주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하얼빈 시장에 들어왔었으며 이 수많은 호평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. 네, 맥주가 워낙에 싸고 맛있었으니 말이었죠. 하여 매출도 쭉쭉 올라갔었고 이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시리 맥주가 글쎄 변수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 갑자기 요 며칠 동안 이 매출이 막 급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더니 이제 반토막을 넘어서 그 전인 매출이 10분째 1도 안 되는 게 아니겠냐고요. 맥주나 담배 같은 거는 보통 습관적으로 쭉 소비를 하는 거라서 한 가지를 마시게 되면 쭉 마시잖아요. 누가 칭도 맥주처럼 이 원액에다 오줌을 싼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매출이 쫙 내려가는 거는 말도 안 되겠는데 하여 자세히 알아보니 네, 그건 바로 그들이 라이벌이었던 쏘앙피 맥주 공장에서 술을 쓴 거라고 합니다. 한국의 가스 맥주처럼 이 쏘앙피는 이 오랫동안 하얼빈 사람들이 극진한 사랑을 받아왔었던 국민 맥주 브랜드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요즘 부쩍 인기 있는 켈리 맥주처럼 요 시리 맥주가 막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이 쏘앙피 측이 이 뒤에서 수작을 부린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? 네, 생각보다 간단했다는데 쏘앙피에서 이 하얼빈의 모든 술집들과 마트들한테 엄포를 놓는 거라고 합니다. 만약 너희네 가게에서 이 시리 맥주를 들여오잖아? 그럼 우리 쏘앙피 맥주에서는 너희들한테 공급을 안 한다 였었는데 하지만 하얼빈에서는 이미 쏘앙피 맥주가 없으면 이 손님들이 발길도 끊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 하여 대부분이 가게들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부터 시리 맥주를 못 들여온 거라고 합니다. 이야말로 더럽고 치사한 시장 경쟁을 넘어서 이 지금 시비를 걸어온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? 하여 리고준이 그 쏘앙피 맥주 회사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 쏘앙피 맥주 회사에 도착하자 와 역시 국민 맥주답게 그 회사는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데 아 어셨습니까? 실리 맥주 리고준 사장님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. 쏘앙피 맥주의 사장 이름이 짱알리라고 불렀었는데 태도가 매우 좋았다는데 왜냐면 이들은 사업가들이지 이 깡패 건달은 아니잖아요. 깡패 건달이었더라면 어 왔니? 혼자야? 하고 이 시큰둥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어 또 앉아서 이 몇 마디 인사말을 나누다가 실리 맥주 사장 리고준이 입을 여는데 짱알리 사장님 이 회사 규모를 보니 이 어마어마하게 크시던데 왜 우리 요 자그마한 회사를 잡으려고 하십니까? 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요 우리 시리 맥주를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. 그러자 짱알리는 하하하하 야, 이 시장 경제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게 아니겠어. 만약 납득이 안 된다면 이 리 사자에도 조치를 취하시오. 그 가게들을 보고 우리 쏘앙피 맥주를 들여오면 너희는 시리 맥주를 안 준다고 말이오. 이런 거는 뭐 다 정상적인 시장 경쟁이니 너무 섭섭해 마시고, 냐? 네, 이 짱알리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만약 리고준이 시리 맥주가 지금 국민 맥주이고 이 쏘앙피가 기어오르려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? 칼을 제대로 잡은 리고준도 아마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겠는데 자, 짱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요 액수를 얘기하시오. 저 몇십만 위엔 정도는 이 인사값으로 충분히 내놓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제발 이 조치를 이제 좀 걷어주십시오. 우리 회사가 이 조만간 문까지 다 닫게 생겼습니다. 그러다 짱알리는 몇십만 위엔 우리 규모를 보시오. 그 몇십만 위엔 정도가 뭐 돈으로 보이겠는가? 자자 그럼 그러지 말고 이럽시다. 내가 우리 리사자의 숨통이 좀 트게 도와줄 수 있어? 네, 저 정말입니까? 말씀만 하십시오, 짱 사장님. 대체 어떠한 방법인지 말씀만 하십시오. 자, 무조건 다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. 이 리고준은 시리 맥주 하얼빈 시장이 대리점 사장이잖아. 그러니 하루에 제일 적어도 이 몇백 상자씩은 들여와야 된다는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. 만약 이걸 제대로 팔지 못하면 돈이 안 돌 테고 그럼 견디기 힘들겠죠. 하여 짱알리가 노린 게 바로 이 점인데 리 사장,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시오. 시리 맥주의 하얼빈에서의 대리 판매권 나한테 넘기시오. 그러면 내 이 값을 후하게 쳐줄게. 그럼 리 사장, 이 적어도 미치진 않을 게 아니오. 뭐? 뭐시라고? 네, 그제야 이 짱알리가 그 자신이 검은 속셈을 환히 드러내 보이는 거였답니다. 이 잘나가는 맥주 판매권은 그야말로 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겠습니까? 만약 정상적으로 나아간다면 이 시리 맥주와 쏘앙피 맥주가 이 비슷하게 발전된 게 뻔하니 아예 먹어치우려고 그런 건데 자, 짱 사장님 그건 아니죠. 제가 이 대리 판매권을 따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
저 전 재산을 퍼부어서 이 수많은 뒷문을 뚫어서야 겨우겨우 따낸 겁니다. 근데 이걸 내놓으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뭘 먹고 산답니까? 하지만 짱알리는 이 매우 멸시하는 눈길로 째려보면서 피식 웃는데요. 싫어? 싫으면 관둬. 하지만 너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라. 내가 이제껏 실리 맥주를 이 제대로 조이지도 않았었거든. 내가 만약 제대로 압박을 가하면 이제부터 너희 실리 맥주는 이 하얼빈에서 단 한 상자도 안 팔릴 거야. 뭐? 딱! 제대로 빡친 리고준이 재상을 땅! 하고 치면 일어나는데 그러자 왜? 왜? 해보게! 갑자기 문이 벌컹 하고 열리면서 이 덩치 좋은 보디가드 3명이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는 이 짱알리가 이미 모두 다 준비를 해놓은 거라고 하는데요. 이어 리고준이 움찔하며 겁을 먹자 그제야 짱알리가 똥스케 나는데 네, 이 짱알리가 말이다. 이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니까 한 봐주는 거다.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서 재상을 땅땅 치지 말라 알았나? 그리고 내 딱 보름이란 시간 주겠다. 만약 보름 안에 실리 맥주 판매권을 넘기면 내 원값에 쳐주고 그 다음에는 나도 싫다. 너가 어디다 따로 팔 수 있으면 팔아봐. 근데 이 너가 알아둬야 될 점은 말이다. 나를 빼고 이 하얼빈에서 너의 판매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을 거야. 어차피 차려질 시장도 없겠는데 누가 가지겠냐? 하하하. 네, 이야말로 그 깡패 건다드 세계만큼 더럽고 치열한 거리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대가리를 푸르 수그리고 나온 리고준은 이 풀이 싹 죽어 있었다는데요.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포기해야 될까요? 이래서 사회에서의 인맥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리고준이 이리저리 전화해서 이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데 다들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는데요. 하지만 유독 이 당팡즈라는 놈이 무릎을 탁 치는 거였다는데 뭐? 그런 일이 있었어? 너희 형아를 찾기 잘했다. 에이? 이 형아가 널 도와줄게. 그럼 이 당팡즈가 뭔 힘이 있냐고요? 네, 이놈 역시 한 가전제품 판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층 계급이 놈인데 하여 이 당팡즈도 사실 큰 힘은 없는 놈이었지만 얘가 알고 있는 인맥들 중에 어마어마한 놈이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아는 인맥이 인맥을 통해서 원래는 별 볼일 없는 놈들도 큰 거물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과연 누구냐고요? 네, 우리 계속해서 보겠는데요. 이어 일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당팡즈는 피식 웃는데요. 아우야, 이러한 일들은 너나 나한테는 생사가 결정되고 이 속이 타서 찔찔 짤 일이지만 말이다. 내가 모시는 큰형님한테는 뭐 개뿔도 아니 요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일이다. 엄청 귀하신 분이니까 너가 잘 모셔야 된다. 적어도 한 10만 위에는 써서 이 한상 거하게 차려 올려서 우리 얘기해보자. 네, 술자리 한 번에 10만 위엔이라뇨. 그 97년도에는 큰 돈이겠지만 이 망해가는 회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? 이 제일 비싼 마디엘 레스토랑에서 이 술자리를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당팡즈가 먼저 도착을 하는데 야야, 인상 좀 펴라 이놈아. 뭐, 누가 죽기라도 했다냐? 아무런 일도 없을 테니 말이다. 에? 네, 사람이 그릇이 어느 만큼 크면 그만큼 큰 사업을 담을 수 있다고 딱 그러한대요. 당팡즈는 이미 큰 가전판매점 몇 개를 운영하고 있었으니 재산이 수억 위인이나 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당팡즈 같은 놈도 편안하게 앉아서 기다리지는 못하고 이 문 밖에 서서 와들와들 떨고 있는데 때는 한참 하얼빈이 12월 엄동설한이었었고 이 찍는 듯한 추위였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당팡즈는 이 실례가 될까봐 패딩도 못 걸치고 바짝 긴장하면서 야,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다리는 이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리고준아, 너 조금 있다가 어르신을 뵙게 되면 무조건 깍듯하게 모셔야 된다 알았나? 이분은 내한테 하늘이고 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분이시다. 응? 대체 이 하얼빈에 누가 이러한 파워가 있단 말인가? 그렇게 리고준이 어디둥절해 있는데 네, 저 멀리에서 이 번듯번듯한 캐딜락 리무진이 붕 하고 달려오는 거였다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죠? 그것은 바로 요 키 150에 동글동글한 몸통에 목소리는 또 겁나게 높은 왕룡짱이었다고 합니다. 당팡즈는 그 캐딜락 차량을 멀리서 보자마자 막 달려가더니 이 차 문을 척 열어드리는 거였다는데 어르신 오셨습니까? 그러자 하하하하 아우야, 어떻게 잘 보냈냐?
왕룡장이 손을 척 내밀자 이 당팡즈는 두 손으로 덥석 잡으면서 연신 굽신굽신 거리는데, 사실 리고준이 인맥들 중에서 이 당팡즈가 제일 센 분인데 이놈이 이렇듯 굽신굽신 거리는 걸 언제 구경이나 해봤겠냐고요. 저 짭다만 코 요 동글동글한 배바지 아저씨가 대체 누이겠네. 뭘 우리 당팡즈 형님이 저렇게까지 해야만 해? 리고준이 곁에서 의아해하는데 이 당팡즈가 그 왕룡장을 거의 모셔서 리고준한테 인사를 시키는데, 아우야 인사해라, 이분은 우리 하지대니 총회장 왕룡장 어르신이다. 네, 누구요? 하지대니 총회장? 아니 이야말로 무슨 경우겠습니까? 요 자그마한 구멍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앞에 갑자기 삼성이 회장님이 떡하니 나타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 어르신 영광입니다요. 그제야 리고준도 그 왕룡장이 손을 꽉 잡고는 놓치를 않은 거였다는데, 지금 오른손은 당팡즈의 두 손에 꽉 잡히고 왼손은 이 리고준이 두 손에 꽉 잡힌 채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야야 이 손들을 좀 놔라 이놈들아, 내는 여자 손을 좋아한다. 그래 그 뭐 시리 맥주를 한다고? 내 어디선가 이 비뚤 봤었던 거는 같다. 근데 내는 그러한 서민들이 마시는 맥주 따위는 맛도 안 봐. 아니 근데 그 자그마한 구멍 가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? 사실 왕룡장 같은 최고층 단계에서 노는 놈한테 이 자그마한 맥주 회사를 하는 놈이 눈에나 들어오겠습니까? 여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왕룡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는데, 쌍피 맥주 사자이. 내 그는 말을 모르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그러다 곁에 있던 당팡즈는, 아이고 어르신, 어르신이 그놈을 모르지 그놈이 어떻게 어르신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? 이거 하얼빈에서 살면서 하지대는 모르는 놈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? 하지대니 왕회장이 입을 열면 그 누가 감히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? 네, 요 당팡즈가 아부를 얼마나 잘 떠는가 보세요. 이러니 자신이랑 신분이 안 맞는 것도 왕룡장이 이뻐하면서 이 신변에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하하하, 그 듣고 보니 또 그런 것도 같네. 알았다, 그놈한테 전화 한 넣어봐라. 이렇게 또 우쭐에 난 왕룡장이 요번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짱알리 짱사자는 멘즈를 줬을까요? 나? 하지대니 왕회장이라고? 하참, 이것들이 뻥을 쳐도 아주 성의 없게 치네. 하지대니 회장이 왜 너희들 같은 하층 밑바닥에서 노는 놈들일 때문에 나선다는 건데? 짱알리는 뭐 아예 믿지를 않은 거였다는데, 아니 자신처럼 이 하얼빈에서 제일 큰 맥주 회사를 하는 사람도 왕 회장을 뵌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. 어르신 이놈이 안 믿는데요? 네? 안 믿어? 전화 나 바꿔봐라. 왕룡장이 또 으쓱해 하면서 전화를 받는데, 내다 내 하지대니 왕룡장이다. 그 뭐야 여기 이 리고준 아우가 시키는 대로 척척 진행해라. 알았나? 그럼 그래라. 왕룡장이 이 지가 할 얘기만 하고 전화를 멋있게 척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와 역시 하지대니 회장님 우리 왕 어르신이십니다요. 어르신 멘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요. 곁에서 리고준과 당팡즈가 또 딸랑딸랑하고 온갖 아부를 떨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왕룡장이 하하하 하며 아주 기분 좋게 있는데 삘리삘리리 전화가 오는데요. 이 리고준이 전화기는 아직 왕룡장이 손에 있었기에 그냥 왕룡장이 받았다고 합니다. 왜 너가 그 하지대니 왕룡장이니? 그래 뭐 그럼 그렇다고 치자. 근데 너 왕룡장이 뭔데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인데 니 나를 아니 이놈아? 저쪽에서 짱알리 고래 소리질이 전해져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뭐라고? 내 왕룡장인데? 이 1년에 숨만 쉬어도 아무리 못해도 몇십억 위씩 들어오는 왕룡장인데? 왕룡장은 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욕실에 급 당황해 나는데, 이 두 아부를 하는 놈들이 말대로라면 지금쯤이면 이 납작 기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1년에 수십억 위씩 벌어들여?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이놈아? 돈이 많으면 다야? 에? 돈이 많으면 다 니놈한테 굽신굽신 거릴 줄 알았니? 니놈은 내 앞에서 개똥이니까 멘트가 없다 이놈아. 짱알리가 이 워낙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서 그 곁에 사람들한테 다 듣겠다고 하는데, 그러자 당팡즈와 리고준도 난처해 하는데 자신들이 입이 닳도록 아부를 떨어대는데 멘트가 없었으니 말입니다. 이 왕룡장은 어이 너 먼저 욕부터 하지 말고 이러자
너 뒤에 누가 있니? 에? 너 뒤에 정기에서나 뭐 흑사회에서나 제일 큰 놈을 한번 대봐라. 내 그놈한테 멘트가 있나 한번 보라고. 이 사람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 정도의 사람을 잘 알아볼 게 아니겠습니까? 왕룡장은 이깟 맥주 공장 사장을 쓰게도 안 받기 다짜고짜 그의 뒷배경부터 물어봤다고 하는데, 사실 이때 짱알리가 그 자신이 뒷배경을 고스란히 알려줬더라면 아마도 여번 이야기가 없었겠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미 눈가리가 뒤집힌 짱알리가 놈이 말대로 고분고분 해주겠냐고요. 내 뒤에 형님은 왜? 에이, 닭을 잡는데 뭐 소 잡는 칼이 필요하겠냐? 니까지 껏 무릎 꿇리는데 우리 큰형님이 필요하겠냐고. 납득이 안 된다면 이 와서 1대1로 한 붙던가? 에? 맞다이 하자고? 이 흥룡강성 제1재벌 회장이 언제 맞다이를 두자는 얘기를 들어나 봤겠습니까? 하여 지금 멍해서 반응을 못하고 있는데 그 짱알리 도도도도도 하고 쏘는 거는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, 하지대니 왕회자에 잘 들어라. 이 형님이는 메이드 인 차이나 기계를 안 쓰고 이 수입제 기계만 쓴다 알았니? 국산 쓰레기나 만들어내는 놈이 뭐가 잘났다고 잘난 체질이야? 에? 내가 하찮아서 이제 더 이상 너랑 얘기하기도 아깝다. 한 붙어보겠으면 이 내 사무실로 오라 알았나? 여투 띠띠띠 전화를 확 끊는 거였다는데, 이놈이 지금 나를 욕했는데 이거? 내보고 지금 이 국산 쓰레기나 생산해내는 총끝이라고 욕하는데? 이어 왕중장이 부랴부랴 다시 전화를 넣어보지만 띠띠띠 받지를 않네요. 이런 쳐 죽인 놈 봤나? 이 일은 이제 너희 문제를 벗어나서 내 일이다. 내 이놈을 어떻게 해놓냐 하 봐라 이것들아. 박천한 왕룡장이 이 사람을 불러오느라고 핸드폰을 꺼내 드는데, 그러자 리고준이 어르신 심하게 다룰 필요까진 없고 그냥 저희 맥주만 좀 팔게 해주면 됩니다요. 그러자 왕룡장이 한마디 땡 하는데, 그놈이 얼어 죽은 맥주 하지 말라. 그 대체 얼마나 되는데 그까지 맥주 내 직원들한테 봉기도 해줘도 너희 공장이 이 잘 돌아간다 알았나? 네, 왕룡장이 직원이 몇만 명이나 되는데 이 한 사람당 봉기로 맥주 한 상자씩만 줘도 그게 얼마냐고요. 이놈 이건 어느 쪽을 불구로 만들어 놓을까? 왜? 쪼왜난이니? 너 지금 곧바로 여기로 오라. 오늘 따끔하게 내 돈 손봐준 놈들이 있다. 예. 누구요? 곁에서 듣고 있던 탕팡즈가 화들짝 놀랐는데, 리고쥔은 이 왕룡장이 부르는 놈이 난강이 쪼왜난인 걸 모르고 있으니 지금 멍해 있는데, 네, 그거 알고 있는 탕팡즈는 어떻겠습니까? 어르신, 그 할빈 강바드들의 수확기 쪼왜난은 그렇습니까? 그러면 말입니다. 걸핏 보기에는 이 쪼왜난이 나서면 이름만 대도 좋게 해결될 것 같은 이 일이 이 어떻게 종일 TV에 오르게 되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지에!